근데 이제 금호동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인데 네. 호텔 출신 셰프 아. 부부가 아 진짜요? 아. 여기 맛있는데 여기도 네. 전현무 계획이네요? 전현무 계획이죠. 아, 전현무 계획이야. 아. 전현무 계획. 어 이미 사람 많네. 네. 오. 그러네. 어 그러네. 잠깐만 내가 내려줄게. 아. 오빠 나 이거 한 번만 들어줄래? 어. 뭐 그래? 있어. 진아 괜찮아? 어. 컨디션 괜찮아? 또 괜찮아. 응. 야 이놈 척척이다. 아, 어. 우리는 이제 합이 딱 맞아져가지고. 딱딱맞네. 응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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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 드디어 오는구나 여기. 그러니까. 냄새도 맛있다. 어. 아니 너희 둘을 위해서 딱 아니야? 부부 요리도 아니야. 어, 어. 아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? 아 여러모로. 대박이다. 여기 저기 주문 좀 저기. 네. 예. 근데 여기 어느 분이 부부인 거예요? 아 저희. 요렇게 부부 사장님이시구나. 네. 어. 네. 너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. 아 감사합니다. 호텔 춘식 셰프라고. 아유 고맙습니다. 네. 메뉴 한번 보시고요. 바로 계산 되는 줄 알았어. 아 바로 아니, 계산. 나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? 저희 집은 아무래도 문화 삼겹찜이라는 메뉴가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.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이제 뒤쪽으로 갑오징어 요리도 좀 대중적으로 아. 많이 좋아하시긴 하세요. 네. 네. 문화 삼겹찜 하나 주시죠. 네. 저 매운 거 좋아해서 갑오징어 한 번. 네. 싹 알겠습니다. 파전 한 번 써. 아 네 그렇게 준비해 드릴게요. 예, 예, 네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근데 금호동에서 지은이랑 지은이 남자친구를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다. 그러니까 오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냐고. 그러니까, 남자친구를 처음 봐. 아버지 느낌이네요, 형님 말씀. 진짜 아버지. 진짜 아버지 느낌. 왜냐면은 뭐 피도 안 섞였지만 사실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. 얘는 남자를 잘못 만나면 남자의 목매는 건 아닌데 외로운 건 느껴졌어. 얘는 어떤 애를 만나야 될까 막. 내가 막 고민이 되는 거야. 편지 네. 올려드릴게요. 아이고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이게 아니 아니 괜찮아요. 아니 아니 괜찮아요. 음식이 좀 너무 어머 와 우와 밑반찬은 이거 언제 다 했대요 몇 개. 와 이거 언제 다 해.